아는 와이프 지성이 한지민과의 관계를 들킬 뻔했다. 9일 방송된 TVN 아는 와이프 양희승 극본 이상엽 연출에서는 차주혁 지성과 서우진 한지민이 같은 은행에서 일하게 된 모습이 그려졌다. 이날 일을 마친 후 지점장은 커피를 쏟겠다고 했다. 메뉴 주문을 받는 가운데 잠시 서우진은 자리에 없었다. 이해동 묘는 서우진은 그냥 커피를 사려고 했다. 그러자 차주혁은 서우진씨 커피 못 마신다 면서 딸기 쉐이크면 될 것 같다 고 했다. 이후 나타난 서우진은 커피를 별로 안 좋아한다고 밝혔다. 어떻게 알았냐고 묻자 차주혁은 하루 종일 커피를 안 마시길래 그럴 것 같았다 고 둘러대면서 위기를 모면했다. 아는 와이프는 한 번 위 선택으로 달라진 현재를 살게 된 운명적인 러브스토리 늘 그린 드라마 소녀전 기자 shjeong1@tvrep.ort.co.kr/사진는tvn 아는 와이프 화면 캡처 카피라이트 TV 리포트 무단 전제 재배포 금지